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정리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농장 부지 산골 사리 농장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아, 제가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와가지고 저 앞에 있는 그 전원주택에 계신 사장님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경상도 말로 짓음 하나 없이 농사를 깔끔하게 깐동하게 정말 잘 지었다. 땅도 예쁘고요. 아, 다 좋다. 우선 이제 뷰가 좋아요. 저 앞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수도산입니다. 수도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는 산골사리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오수공사까지 다 마쳤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를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정말 이쁘고 좋습니다. 그떡 전화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정산면 황정리에 있는 산골 농장부지입니다. 컨테이너 주말 농장부지, 컨테이너 주말 텃밭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시, 김천시까지는 쭉 가면은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김천 KTX 역사도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제 제가 오늘 성주 우리 읍에서 제가 현장까지 도착했을 때는 35분,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40분 정도, 넉넉하게 45분 정도 이제 거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온 곳은 성주읍에서 성주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주댐을 거쳐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주댐 우흘곡을 지나가지고 정산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우회전해가 직진해다가 다시 우회전해가 쭉 올라가지고 황정리 마을 뒤쪽으로 계속 올라와서 현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찾아가기가 조금 그런데요. 자, 제가 이제 울국에서 올라온 건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다시 좌회전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황정리 마을에서 마을 중간으로 관통을 해서 쭉 올라오면은 오늘 이 현장까지 바로 도착을 합니다. 정산면 소재지에서는 한 3-4분 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차선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요. 2차선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센터를 관통까지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현장까지 슉 들어옵니다. 아주 찾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지적 경계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다라이처럼 일주가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가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돌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새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이제 정북이고, 여기가 정서향이고, 여기가 정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이 방향 7시, 8시 방향으로 남서향으로 바라보고 나중에 건물을 짓든 농막을 설치하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타고 올라온 길은 이렇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왔습니다. 타고 올라왔고, 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죠. 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약 128m 정도 되네요. 길이가 128m고, 그리고 우리 땅 여기 보면은 범면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범면이 있어가지고 차가 이쪽 방향 올라오잖아요. 차가 이쪽 방향 쭉 올라오는데 여기서 싹 꺾어가 스무스하게 들어가려면은 이 부분에 공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짜잔.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 580번지입니다.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 580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1481제곱미터. 총 평수로 계산하면 448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앞자락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은 차가 진입하거든요. 그러면은 건물을 지면은 89평을 지을 수 있는데 정사각형으로는 못 짓고 직사각형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한옥처럼 그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가축사유 전체 제한구역입니다. 소축사 안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따로 뭐 설명할 건 없고 다만 가격은 저렴하게 해놨는데 더가는 진입도로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보전모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조금은 가격을 조금 절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땅은 뷰가 좋고 전망 좋고 앞이 확 트이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에 있는 산골농장구지 가까워지다고 이것저것 봤는데요. 다시 현장에 날아가서 또 방송을 시작하고 우선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저 꼬랑지가 저 끝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 끝이 나가 있는 저 길이가 한 125m 정도 됩니다. 저 도로에서 저 꼬랑지까지 125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폭은 제일 넓은 폭이 저 부분인데 약 2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앉힐 때는 저 앞에 저기에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저 수도산이 바라보이는 저곳이 남서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지을 때는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m 도로 약 14m 정도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하고요. 이곳의 그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금 배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건물을 지면은 한 89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금매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는 인입이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가 이끄지 올라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안에 돌아왔거든요. 그 이제 주인 허락 없이, 땅 주인 아닙니다. 세입자 허락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찍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아따야, 농사 깔끔하게 뭐 짓을만 없다. 정말 잘 짓다 농사. 고추 농사 뭐 이런 거 짓는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 이거 소개하러 왔어요. 아, 부동산에서 왔어요? 예. 얼마나 왔어요? 요거요. 좀 이따가 전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 자, 우선 요 울타리 주인 허락 없이 돌았기 때문에 울타리부터 요렇게 정상적으로 해놔놓고 다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울타리를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요 농사를 짓고 계신 요 사장님 네 분이 계시네요. 하여튼 그 인품이 좋으셔서 여기에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사장님 네 분하고 편하게 왕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면 안 되잖아, 그죠? 아, 또 집도 이쁘게 짓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든 집을 짓든 여기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가 한 폭이 20m 정도 되니까 정사각형의 주택은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직사각형의 주택 정도는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이제 스무스하게 차량 통행하려면은 축대공사를 쌓고 여기에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옹벽 치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공사를 해야 차량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 뭐라 저 뒤쪽에 지하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1년에 전기세를 주든 물세를 드리든 같이 공동으로 좀 사용하자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건 와서 사장님 네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거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짓든 뭘 하든 하수도 배관 빼는 데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막도 요즘 그 설계사무소 배치도라든지 요걸 그리려면은 정화조도 설치 가능하니까 요거는 김천시청에 도시건축과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김천시에는 농막을 설치하려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되면 농막 설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농막 설치도 가능한 평수고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각도로 뭐 자랑거리가 많은 위치의 땅입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은 신라 고찰이 있는 청암사, 수도사, 수도암 있는 그 수도산입니다. 수도산. 수도산 좌측편에는 가야산이 있고 우측편에는 대덕산이 있고 인근에 아름다운 산들이 잘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동산 꿀팁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에 있는 주말농장 컨테이너 주말농장 농지원부 만들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나오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뷰가 좋다. (웃음) 자, 이 동네 와가지고 또 멋진 고목나무를 안 찍고 가면 안 되죠. 저는 이 고목나무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 고목나무 보면은 할매 할배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 이 보호수가 수정이 느티나무고요. 수령이 500년 됐네요. 아따야, 518년 정도 됐고, 수고가 나무 높이가 17m, 둘레가 946cm. 아이고야, 82년도 지정됐네. 어마무시하다, 이 느티나무도. 500년 묵은 느티나무입니다. 우와. 감탄사가 제대로 나오네. 와, 굴딱 굴버. 할배, 할매요. 나무 신이시여. 내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 당산나무가 있어 나노니 이 동네가 부자 동네구나. 말마다 댕기면서 이 고목나무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크게 담도 많지 보고 나무의 숨결이 느껴지잖아. 예, 굴딱 굴버. 이 동네가 부락이 커요, 산골치고는.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좋다. 푸근합니다, 나무를 보면. 감사합니다.